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주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신화 속 타로 이야기 메이저 카드 7번 체리어트 전차를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전차는 전차의 신은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전쟁의 신 아레스를 상징합니다. 자, 우선은 카드를 보시게 되면 두 마리 스핑크스가 까만 거하고 하얀 거하고 자 앉아 있죠. 앉아 있고 거기에 멋진 남자가 전사 옷을 입은 멋진 남자가 뒤에 있고 거기에 커튼을 친 어떤 마차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머리에는 팔각뼈를 달고 있고 그리고 어깨에는 조승달을 달고 있는 어떤 전사의 복장을 하고 있는 남자가 메이저 카드 7번에 아레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의 어떤 키워드를 보자면 스핑커스가 눈에 많이 들어오죠. 처음에 저는 이 전차 카드를 봤을 때 전차가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달려가는 것처럼 이제 저는 봤거든요. 자, 그게 약간 개인의 성격과도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약간 돌진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전차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스핑크스가 까만색과 하얀색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얘들은 성격이 틀려. 하나는 까만 세계를 보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얀 세계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들을 잘 중화를 시켜서 회색의 세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7번은 조화와 균형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게 되죠. 자, 그래도 마차에 달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 카드 7번은 이동과 전진이라는 키워드를 또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7번이 어쨌든 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고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거침없이 질주하는 남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7번은 이동, 변경, 자, 그리고 거취의 변경이라든지 내지는 그 다음에 거침없이 진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내용의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카드의 신화 속 얘기는 어떠냐? 자, 보시기에도 메이저 카드 7번의 남자는 사실은 잘생겼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타로 카드를 뽑는데 메이저 카드 7번이 나온다면 그 남자 잘생겼네 하면 거의 맞아요. 자, 그리고 이 남자는 거의 이제 보통은 연하남일 경우가 또한 우리가 뽑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생긴 남자, 저돌적인 남자, 그 다음에 성의 에너지를 가진 남자. 자, 그리고 연하남이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어쨌든 그런 남자를 상징하면서 굉장히 멋진 남자를 추진력 있는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냉정한 어떤 남성의 모습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그러면은 신화 속의 그는 누구인가? 자, 신화 속의 그는 누구냐면 아레스입니다. 자,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거든요. 그러면 전쟁의 신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혜의 신을 상징하는 아테네가 있고, 그리고 정말로 호전적이면서 전쟁을 좋아하는 아레스가 있거든요. 자, 저다 아시죠? 자, 그래서 아시니까 누구 아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도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 아레스예요. 자, 그러면 정식적인 어떤 부인 밑에서 태어난 거죠. 아레스가. 자, 그래서 어쩌면은 아레스는 진정 제우스의 그 호전적인 어떤 성격을 물려받지 않았나 하는 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이 카드는 그래서 어쨌든 아레스는 전쟁을 좋아하고 호전적이고 또는 거기에 도전적이고 투쟁적이고 자,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인간의 내면에 다 우리의 그런
본능에 우리가 아이 때 보게 되면 옛날에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개구리, 개미 이런 거 엄청 많이 죽여봤죠. 죽여봐가지고 나중에 그 죽인 개구리들한테 우리가 나중에 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저승에 가가지고 옛날에 막 우리 구워 먹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어떤 본능 속에 보게 되면 성선설, 선악설 이런 거를 그 중국에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본능적으로 어떤 악한 마음이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아레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영범 바보가 아레스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호전적인 마음과 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투쟁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아레스는 굉장히 아레스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진짜 생각하니까 좀 웃음이 나오는데요. 자, 아레스는 그 굉장히 멋진 남자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잘생겼다고 합니다. 잘생겨서 그게 아프로디테가 아레스 아프로디테 연인이 실제로 제가 이 신화를 공부하면서 정말로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자, 근데 계속 우리가 신화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여러분들이 신들이 조금 난잡하잖아요. 자, 난잡한데 거기에서도 이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조금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나 하는 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자, 아프로디테의 남자는 누굽니까? 남편은 대장장이 헤파이토스거든요. 자, 그래서 헤파이토스는 제우스한테 다리를 다치게 되어서 굉장히 제우스가 그 대장장이를 대장장이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자, 그래서 누구랑 짝을 지어줬냐면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와 짝을 지어주었어요. 자, 짝을 지어주었는데 그 아프로디테가 아레스를 보고 반했죠. 반해가지고 둘이서 뭘 했습니까? 대장장이가 어디 나가거나 없는 사이에 그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그 딴 데 가서 그랬으면 되긴데 자, 그 침실에 가가지고 자, 그런 불륜적인 사건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사건을 벌인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그게 좀 그 세월이 조금 지속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이 알아서 자, 그 대장장이에게 헤파이토스에게 일러줬는데 그 헤파이토스가 그 사실을 알고 침실에다 그물을 쳤거든요. 자, 그물을 쫙 쳤거든요. 네, 개우사 주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 그물을 치고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사랑을 나누다가 걸려가지고 완전 이제 그물에 걸렸겠죠. 그래가지고 개우사를 사람들한테 당했어요. 자, 개우사를 당하고 나서도 이들은 어떻게 깨요? 그럼 헤어졌게요? 자, 안 헤어지고 그 개우사를 당하고 나서도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는 계속 만나서 그 만남을 이어갔어요. 자, 그래서 아프로디테와 그 아레스의 유명한 아기가 누구게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그 아기가 에로스란 아이가 나옵니다. 물론 그 아이 말고도 아레스가 엄청 힘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서 자, 그래서 인간과도 뭐 많고 어쨌든 아레스의 자식들은 굉장히 많다. 남자가 호전적이니까. 자, 그래도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어쨌든 사랑하면서 질투하면서 막 그렇게 계속 그 신화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7번이라는 어떤 키워드 속에는 분명히 성이라는 내지는 성이라는 때로는 조금 안 좋은 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 뭔가가 있게 되죠. 메이저 카드 7번의 내용 속에서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7번의 어떤 사랑을 보게 되면 저돌적인 사랑을 상징하는데
자, 거기에서 어쩌면 우리가 성의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식어버릴 수도 있는 어떤 사랑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자,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7번의 어떤 우리의 RS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은 공격적인 본능, 그리고 투쟁 본능, 거칠은 야생적인 본능, 그리고 동물적인 충동, 그리고 호전적인 충동, 대립적인 갈등, 강철 같은 의지와 용기, 그리고 생명력, 때로는 무분별함을 상징하는 인물이면서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차를 끌려고 하는 두 마리의 말은 우리 내면에 있는 대립적인 동물적인 충동을 표현한 것이다. 자, 힘과 확고함으로 다루어져야지 억압하거나 부수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자신에게 우리가 자신의 어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 인간이 자신의 화라든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다스리지 못할 때는 그 화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타인에게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엄마로서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제 스스로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제 아이들에게 내 거인 것 같은 사실은 아이들은 내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내 거인 것 같은 아이들에게 그 화가 그냥 갈 때가 있어요. 그들은 연약하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타인의 공격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격적인 충동과도 마주하게 된다. 이 투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힘과 절제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몰입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려 해도 내면의 공격적인 충동은 죽지 않는다. 그것을 포용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워가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 인성은 발달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광대가 메이저 카드 7번 연인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자 메이저 카드 7번 RS를 만남으로 해서 우리 내면에 가진 어떤 공격적인 본능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우리는 이제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화 카드에서 메이저 카드 7번 RS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공격적인 본능을 다스리는 법과 그것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법을 우리는 자, 배워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7번인 RS를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편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